다음은 CBS 홍보대사 백서예술대학교 초빙교수로 계시는 소양과 그리고 네,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남성 4인조 그룹인 울랄라 세션의 무대에 이어지겠습니다. 마지막 곡은 버스커즈 버스킹에서 우승을 한 실용음악과 혼성밴드인 블루블레스와 울랄라 세션이 함께 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다시 봐서 너무 반가워요. 네. 일단 노래할게요. 네. You Raise Me Up 첫 번째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분명
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. 네. 자꾸 이렇게, 네,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 얘기해주나요? 자꾸 믿습니다 막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. 네. 그 아멘 하실 분들은 아멘 하세요 그냥. 네. 다음 곡으로요. 네. 나가수에서 했던 곡 중에 이제 곧 봄입니다. 이 추운 겨울이 끝나고 네. 저 봄에 관한 노래 하나 해드릴게요. 스팟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
아직 뉴욕에 있다가 왔어요. 거기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여행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어떤 한 빌딩을 건설하는 이렇게 공사장에 붙어있는 천막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데 거기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이 적혀 있었어요. 세상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그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다. 근데 제가 그 말을 보면서 아 내가 만약 10년 후에 지금의 나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어떤 것이 두려워서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다면 얼마나 내가 그 시절에 가서 그 10년 후에 가서 얼마나 많이 후회를 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뭐든 내가 여러분들만큼 젊지는 않지만 뭐든 해봐야겠다 뭐든 도전해봐야겠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해봐야겠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젊으시잖아요 10년 후가 10년 후에 그 미래를 만들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후회하지 않으면서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그 꿈을 꾸면서 갔으면 좋겠고요. 그 꿈이 기왕이면 험한 세상의 다리처럼 아름다운 꾸미기를 부탁해봅니다.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들려드릴게요.